조기 출산 위험이 있던 쌍둥이 임신부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헬기를 통해 400km 떨어진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반쯤 임신 25주 차의 30대 고위험 임신부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제주대 병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16개 병상 가운데 2개 병상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담당 의사 5명 가운데 전공의 1명이 빠지고 전문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았습니다. 결국 당직을 1명만 서면서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 임신부를 받지 못하고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산모는 소방 헬기를 타고 충남 지역으로 이송됐으며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의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